세월의 참사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각종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네. 제가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네. 이 정부가 마련한 이 대가 기준 대비 49.3%라고 하는 낮은 금액으로 발주가 이루어졌어요.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리고 낙찰률은 42.9%입니다. 네. 이 정부가 발표한 이 대가 기준에 100% 맞춰서 발주한 걸 보면 전체적으로는 14.9%에 불과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산은 부산 그 뭐 국도 24호선 가지산 터널 그 용역 사업은 4억 4,330만 원의 대가 기준이 정해졌는데 실제 낙찰 금액은 4,3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낙찰률은 9.9%인 거죠. 네. 또 하나는 1억 9,700만 원짜리는 2,569만 원에 낙찰됐어요. 13%에 낙찰된 거죠. 근데 그 비슷한 또 다른 것은 국도 23호선 목천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대가 기준 100% 됐습니다. 이렇게 낮게 책정되고 또 들쭉날쭉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그 안전점검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 비중이 높고 한 특징 때문에 그렇고 저가 낙찰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부분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가 기준 조정도 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화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뭐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요. 이렇게 저가로 진행이 되니까 이 안전진단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이 안전진단 문제가 거의 90%가 문제가 있는 걸 나타났어요. 사전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 국토부 관계자가 했는데 그런 점은 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죠? 그렇지만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대상을 선정해서 평가를 실시했는데 90%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거 시정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전 평가를 한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간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나온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그 부분도 저희가 그 낙찰을 적절한 금액에 받게 하고 적절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하는 시기에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한번 네. 해봐야 되는데 더군다나 또 하나는요. 현재 그 진단을 진행했던 업체가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 문제가 된 걸 해보니까 실제 2014년도 제대로 몇 개 업체가 영업정지 먹은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죠? 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자체로 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평가 결과 2년 연속 지적받은 업체가 39개, 3년 연속 지적받은 업체가 9개 이렇게 돼요. 그런 업체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행정처분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이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에 대한 그 평가 금액도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진행된 평가에 대한 평가 자체도 부실하게 짝이 없고 또 그렇게 부실하게 진행한 업체에 대한 처분도 솜방망이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총체적으로 우리 안전 문제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저 현재 오늘 장관님하고 저하고 공유를 본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해서 몇 가지 대책을 세울 게 아니라 상당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공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서 종합적으로 한번 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가지고요. 네. 저희 의원실로 계획안을 네,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김진덕 의원님 질의 잘 맞춰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태훈 의원님 질의하시죠.